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문화체험 기회라던가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서울로 초대해서 직접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학생들이 많은 문화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친해질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제 꿈은 수학 선생님인데 조금 더 그거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리더십에 대해 좀 배웠는데 학교 가서도 제가 좀, 좀 평소에 이렇게 막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근데 조장이 됐는데 학교 가서도 잘 이렇게 리더십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문화 학생하고 일반 학생들 하면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용기가 없고 도전이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활동에 조금 어수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 함께 똑같이 세계를 향해서 가는 똑같은 청소년들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더 농협재단과 한국사회지원회에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지원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